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야지.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괜찮아. 근데 큰 돈은 아닌데 옛날 엽전이 보여. 엽전. 금전이 나쁘지는 않다 이거지. 들어올 일도 있고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될 것 같아.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데서 조금 소식도 들어오고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다 그래. 아직 직업을 못 찾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직장은 들어가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동업 사업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. 39에 되는 개띠분들은 어른들이 그러는데 아홉수는 안 좋대요. 건강 조심, 병원에 가서 진료 받기. 이 39의 개띠들은 뭐가 있냐면은 좀 조상에서 많이 조상에서 좋은 기운을 주는 것보다 조상에서 안 좋은 기운이 좀 많이 내려올 것 같아. 그래서 이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월시 봤을 적에 39배 같은 경우에는 글쎄 조상의 기운이 좋지가 못하다 그래. 조상에 조금 그래도 공덕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래야지 내가 올 수전 곱게 넘어가는 수전이다 그래. 기본적인 이런 점사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는 점사니까 뭐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은 뭐 그러시는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. 식구가 늘어. 그러면은 손자 손녀 막 이런 식구들이 이제 느는 형국이고 가정에 식구가 늘으면은 좋잖아. 그런데 이제 원래 새 식구가 생기고 새 집을 가면 3년이 편안해야 된다고 하잖아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금 뭐든지 자손이 만약에 어린 애기들, 자손들을, 손자, 손녀들을 봤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. 자손들을 위해서.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. 좋은 일도, 좋은 것도 오는데 나쁜 것도 같이 올 수가 있으니까. 축복받을 일이 있고 강아지가 집을 지키고 있어요. 그러면 도둑도 지키는 거고 낯선 사람도 지키는 거니까 나쁘진 않죠. 집 앞에 딱 있으니까.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딱 집을 지키고 있어요.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. 그냥 외롭다? 근데 그때는 돈이 있어도 돈이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는데 돈은 그냥 있으실 것 같아. 근데 조금 이런 느낌. 자꾸 그리고 이제 또 이 여기 얘기하니까 짜증나 또. 왜? 몰라. 63세 얘기하니까. 짜증나는 기분이. 짜증나. 땅 때문에, 돈 때문에, 집 때문에 짜증나. 진짜 만약에 자손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플 일이 있으실 것 같아. 만약에 이제 20대 초반에서 후반의 자손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한 3개월? 3개월이나 3일 전에 무슨 이런 꿈을 꾸든가 직감 예감이 조금 안 좋으실 때는 자손들 바깥에 출입을 조금 하고 자제하시든가 아니면 좀 조금 비껴나갈 수 있게끔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좀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